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을 더 강화하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호남 의병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호전되기를 바란다며 이에 전남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남도 차원의 기념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참여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 각계각층으로 꾸려질 50명 안팎의 시민참여 디자인단을 모집하고 신청사 규모와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건립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이들을 통해 나온 의견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시민 수기 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어제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선거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조합의 4년을 꾸려갈 후보자들을 꼼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치러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전초전인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면서 얼굴과 공약을 알리기 위해 당사자들의 보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회 선거 당시 평균 2.4:1의 경쟁률을 보였던 전남에서도 조합장 선출 지역이 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선출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축협의 경우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수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이윤과 혜택 증가가 협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목표인 만큼 이에 따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농산물 생산하는데 기본적인 자재를 싸게 공급하고 그다음에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서 이익을 많이 생산하는 게 원래 협동조합의 원칙인데. 어획량 감소와 생산비 증가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민들도 마찬가지. 관내 대표 업종이 종사하는 조합원들의 원활한 조업을 위해 어업권과 관련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 업종별 그 다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수협이 많이 그런 노력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1회 선거 이후 선거운동과 관련한 법 개정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만 정해진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고 전화번호 취합과 관련한 기준도 애매해 선거운동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음성적인 돈 선거가 선거판을 흐릴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 같이 선거운동이 대폭 확대했으면 합니다. 선거운동 방법 등이 제한된 관계로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각 매실에 배달되는 선거 공부 꼼꼼히 살피시오. 앞으로 4년 동안 정책 변화와 의견 취합 등 다양한 요구를 짊어지게 될 조합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네, 다음 달 치러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관련해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임직원 40명에게 예산 범위를 벗어나 40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과 조합 직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 등의 기부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전남경찰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대비해 본격 단속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22개 경찰관 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수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임직원 선거 개입 등 3개 범죄를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단속된 선거사범은 모두 38명으로 경찰은 이 중 한 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3.1운동 100주년 기획보도.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된 고흥 지역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당시 굳은 신앙심으로 저항과 순교의 길을 걸었던 한거의 현장을 최우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1절을 앞두고 고흥읍 교회와 소록도 다섯 교회가 최근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선정됐습니다. 고흥읍 교회는 1905년 미국 선교사의 전도 이후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지역 최초의 교회지만 항일의 상징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동요 자전거의 작사자 목일진 선생의 부친이자 이 교회의 첫 장로였던 목치숙은 1919년 평양 신학교로 가던 중 3.1운동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 4월 14일 만세운동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거사는 폭우로 지연되고 일제에 검거된 목치숙 등은 심한 옥고를 치른 뒤 이후 야학과 물산 장려운동으로 끈질기게 일제에 저항했습니다. 또 이 교회에 부임한 한국인 최초의 목사인 이기풍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체포됐고 결국 고문 후유증으로 순교했습니다. 현재 고흥읍 교회는 일본 신사를 허문 자리에 건립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묻어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이 역사를 어떻게 개성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르는 것은 소중한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97년 역사의 소록도 중앙교회 등 다섯 개 교회는 한센병 환우들의 고통과 애환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고흥읍 교회에서 부임해온 김정봉 목사가 6.25 전쟁 당시 공산당에 대한 부역을 거부한 채 끝까지 신앙심으로 항거하다 순교했고 이번에 역사 사적지로 선정됐습니다. 탈출하면서 김정봉 목사님을 포위를 두드려서 고흥경찰서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총살을 내고 순교를 하셨어요. 역사 자료를 이제 한 대다 이제 모아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을 좀 만들겠다. 이것이 우리 소록도의 그 꿈이죠.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신앙으로 항거한 고흥 지역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항일운동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 의병들이 찍힌 100여 년 전 사진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옛 일본 영사관이 보이는 자리에 붙잡혀온 호남의 의병들,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09년 10월쯤으로 추정되는 한 장의 흑백 사진입니다. 일장기가 펄럭이는 목포 일본 영사관 아래에서 한복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소총과 칼로 무장한 일본 군인들은 이들을 감시하고 주의관으로 보이는 인물은 무엇인가를 말하는 듯합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으로 체포돼 목포로 압송된 호남 의병들입니다. 1909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된 이 작전으로 호남 의병 420명이 숨졌고 1687명이 체포됐지만 실제 피해는 더욱 컸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의미는 호남 지방이 이제 구한 말에 그 의병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일제가 작전을 수행한 뒤 발행한 사진첩에 실린 것으로 호남 의병들이 꽃같이 쓰러진 이듬해인 1910년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에 병탄됩니다. 하지만 항일 의병 정신은 목포의 부두노동운동과 청년운동 등으로 이어져 일제와 투쟁하는 저항정신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오는 2일 열릴 홈 개막전을 무료 경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팬서비스 차원에서 오는 2일 오후 1시에 열리는 아산과의 홈 개막전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입장을 위해서는 무료 혹은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야 하며 경기 당일 가입도 가능합니다. 광양시가 해변 관광 테마거리 상징 관문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삼화섬과 마동지구를 연결하는 경관보도 6교의 상부다리가 성공적으로 가설됨에 따라 오는 6월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에 상징적 관문이 건립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순신 대교 접속부와 마동IC 접속교, 길호대교, 금호대교 등 4개 교량을 따라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을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무안의 농촌 마을들이 기업형 돼지 축사 건축 허가 때문에 1년 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허가 기준이 한참 못 미치는데도 무안군은 이를 묵인한 채 계속 업자 편의만 봐주면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무안의 한 양돈업자가 무안읍 성암리에 기업형 돼지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은 2017년 11월 20일. 돼지 축사와 민가 간 제한 거리가 500m에서 2km로 강화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축사 신축 예정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도독사를 비롯해서 12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5-6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축사 제한 거리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무안군의 인허가 행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데다 허가 신청서 또한 서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엉터리였지만 반려하지 않은 채 보완 요구만 했습니다. 또 신청서에 지목을 처지로 잘못 기재해 반려 사유가 되는데도 외면했고 지목 변경 과정에도 행정 편의가 뒤따랐습니다. 보완만 요구하는 이 같은 봐주기 행정이 유례 없이 1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반려하고 또 신청하면 변경된 제한 거리가 적용돼 축사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11월 27일 날 그 거리 제한이 생겼습니다. 2km. 근데 이 사람들이 11월 20일 날 급하게 서류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걸 계속 보완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완을 보면은 업체에서 2회까지 보완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2회까지만.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보완 제가 봤을 때는 몇 차 악취와 폐수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은 기업형 돼지 축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엄동 설안 속에서도 넉 달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도량입니다. 그런데 옆에 대형 돈사가 이렇게 생긴다 하니 우리로서는 이 종교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살생하는 업도 그렇고요. 특혜와 짬짬이 의혹 제기에 불교계까지 들고 일어난 가운데 양돈업자가 결국 1년 3개월 만에 허가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다른 축사에서 축산 폐수 무단 방류 문제까지 터지면서 선을 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조차도 믿을 수 없고 편파적이었던 무안군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입니다. 업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주민 하소연은 애써 고개를 돌린 무안군.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 무안이란 민선 7기 구호가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시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이 무상으로 지급됩니다. 순천시는 올해부터 순천에 소재한 중학교에 입학이나 전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별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1인당 30만 원의 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시와 교육청이 50%씩 분담해 모두 8억 3천여만 원이 투입되며 2,700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군이 올해 신규 시책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이동신문고가 어제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고용군은 어제 금산면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읍면 이동신문고를 열고 군정혁신단 내 고충 민원팀이 읍면별로 매월 한두 차례씩 정기 순회하며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날 상담에서는 다양한 행정 분야 전반에 대해 반복, 고질적인 민원 5건을 사전 신청받아 개별 상담이 진행됐고 현장에서 방문 민원 접수를 통한 상담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여수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광양만권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여수산단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표영준 한국동서발전사업본부장은 여수산단의 화력발전 의존율은 22%나 된다며 비용 절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석탄 등의 연료를 LNG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여수 묘도에 동부가 LNG 허브를 구축하는 한편 발전사의 가스 직도입 허용과 전력가스 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지역 기업과 업무 협약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전라남도가 중소중견기업에 오는 2022년까지 2,500억 원을 들여 1,300개 스마트 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라며 관련 지원을 위해 관내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공장 구축 비용의 기업 부담이 기존 50%에서 20%로 낮아질 계획이며 광양시는 전남 처음으로 기업체 방문을 통한 수준 진단 사전 컨설팅을 도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순천 아래짱 전통시장에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앤 제로페이 전남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에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일교차도 적은 편인데요. 한낮 기온 25도까지 올라서 우리나라 초여름만큼 꽤 덥겠습니다. 한반도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남 해안으로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밤부터는 비가 오겠고요. 날은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하루 만에 먼지가 쌓였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 미세먼지 농도 온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이 되고요. 내일은 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5.3도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는 9.9도로 전국에서 가장 따뜻합니다. 날씨였습니다.